첫 번째는 거의 난 찐이라고 보는데. 비교 좀 해봐야 돼. 아, 저기는 애매해, 그지?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. 왜? 저 업종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그래? 난 솔직히 저기가 가짜면 좀 약간 충격이야. 오빠! 그럼요. 오빠 매주마다 이하는 얘기예요. 전 진짜의 한 표입니다. 나는 근데 봐야지 알 것 같아. 그 형은 저기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몇 퍼센트 정도야 지금? 저기는 거의 진짜라고 봐야지. 저 정도면. 진짜라고. 그러니까. 저걸 인정해줘야 돼. 잠깐만 나, 잠깐만 나 뒤에 뭐 있는데 이게 뭐야? 어? 아? 뭐야? 어? 뭔데? 아까 그 우리 운세 뽑은 거 못 뽑은 거 있잖아요. 아, 오. 그거 해보고 싶어. 아, 이거 이제 그 운세 뽑는 거. 맞아요, 오빠. 근감을 딸 수 있는지 재물운을 어때? 재물은 뭐야? 아이디어를 모아서 상품화해도 좋은 운이래요. 오늘 근데 아이디어가 없잖아. 아이디어 없지. 나 재물이 늘거나 토지를 넓히게 된대요. 오늘 나 금 딴다. 물을 청청 녹음 강변 말이까 수고 수고소사 부지미대 연수 공장이나 인자 발품 중요한 변화는 아직. 잠깐만 러블리즈가 단체 인사가 뭐더라? 저희는 단체 인사 없어요. 저희 진짜 많았거든요. 만들지. 근데 사장님이 다 별로라고. 진짜. If you wanna lovelies 귀여운데? If you wanna lovelies 이런 거 통하는. If you wanna lovelies. 아 너무 웃긴다. If you wanna lovely, if you wanna lovely. 괜찮은데 그거? 우리 그거 한번 해요. 안녕하세요. 아 단체 인사. 기영을 맡고 있는 막내 미주입니다. 식센스에서 보수적을 맡고 있는 보수적. 진짜. 나더니 우나라예요. 소민이는 그거지. 식센스에서 뻐꾸기를 맡고 있는 개구리. 뻐꾸기를 맡고 있는 전소발입니다. 제시는 시원한 욕과 뭐 그게 끝이야? 시원한 욕을 맡고 있는 제시입니다. 난 뭐예요? 욕바지를 맡고 있는 상혁입니다. 아, 나는 전체적인 진행과 운전을 맡고 있는 안전한 운전을 맡고 있는 유재석입니다. 드라이버 이 아이들의 길라잡이.